나트륨 섭취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김치.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죠. 외국에서도 맵다고 못 먹잖아요. 김치가 매워서 물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김치가 위 건강에 해가 된다? 실제 한국인의 고질병인 위 건강에 해가 된다는 수많은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선명한 붉은 빛으로 우리 식욕을 자극하는 김치가 우리의 위를 자극하는 것일까? 김치를 둘러싼 건강식 논란 두 번째, 김치가 매워서 위에 자극을 준다는 논란의 진실을 파헤쳐라.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간 제작진. 한 병원에 위장질환 예방식단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일반 김치의 자리를 백김치나 물김치가 대신하고 있었다. 다른 병원의 식단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김치는 정말 매운 음식인 것일까? 대부분 김치가 맵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순한 맛 라면보다 덜 매운 맛입니다. 김치가 순한 맛 라면보다 덜 맵다? 일단 고춧가루의 붉은 빛깔 때문에 김치가 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춧가루의 붉은 빛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매운맛은 캡사이노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빨갛다고 해서 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마늘, 생강 등 향신료가 더해지면서 매운 향을 내기 때문에 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향신채소들은 단맛으로 변하기 때문에 김치는 매운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김치 100g엔 평균 5g 미만의 고춧가루가 들어있었는데, 그중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노사이드는 극히 미량이라는 것. 현재 시판들은 라면과 김치 속 캡사이노사이드의 양을 비교해보며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실제 유해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동물에게 김치를 먹이자 위의 염증과 선종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정도로 김치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 그냥 김치만 먹지 않잖아요. 밥과 나물류의 반찬과 함께 김치를 섭취한다면 위에 자극이 가해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치의 맵고 자극적인 맛이 위를 자극한다는 것, 붉은 색깔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는 것. 하지만 최근 한식이 점점 더 매워지고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덜 맵고 덜 짜게 양념을 해서 드시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